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사 클레입니다. 저는 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파릇파릇한 봄나물인데요. 제철을 맞이한 봄나물만큼 맛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중에 돌나물, 세발나물, 그리고 달래를 이용해 도토리묵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예쁜 도토리묵 모양을 위해서 겉면은 잘라내 줍니다. 도토리묵을 너무 얇게 썰면 쉽게 으깨지기 때문에 2cm 두께로 썰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결 모양 칼을 이용해서 자르면 예쁜 단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달래장을 만들어 볼게요. 깨끗이 씻은 달래를 송송 썰어주세요. 그리고 진간장, 국간장, 참기름, 매실액, 식초, 고춧가루, 다진 마늘, 참깨, 그리고 달래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면 정말 간단한 달래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달래장은 그냥 쌀밥에다가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썰어놓은 도토리묵을 가지런히 접시에 올려주세요. 도토리묵은 특유의 쫀득한 식감도 너무 좋고 지방 흡수도 낮춰주기 때문에 봄맞이 다이어트에 제격입니다. 돌나물, 세발나물도 올려주고 마지막으로 달래장을 올려주면 오늘의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한 끼 되세요.